배우 이재욱이 그의 센슈얼한 매력이 가득한 화보로 돌아왔다. 16일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잡지 싱글즈와 협업한 화보 컷을 공개했다. 화보에서 이재욱은 푸른빛이 감도는 렌즈를 끼고 그로 인해 더욱 강렬한 눈빛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의 눈가를 붉게 물들이고 주근깨로 포인트를 주어 신비로운 표정을 연출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진에서는 백합과 벚꽃이 배경으로 활용되어 그의 관능적인 포즈가 돋보인다.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로얄로 더해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인 한태호 역으로 출연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올 초에는 TVN 드라마 환혼 시리즈와 티빙 드라마 이제 곧 죽습니다 등 다양한 작품에서 그의 연기력과 흥행력을 입증했다. 그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2월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와의 열애설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었으나 공개된 열애는 단 5주 만에 결별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그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배우 이재욱이 그의 센슈얼한 매력이 가득한 화보로 돌아왔다. 16일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잡지 싱글즈와 협업한 화보 컷을 공개했다. 화보에서 이재욱은 푸른빛이 감도는 렌즈를 끼고 그로 인해 더욱 강렬한 눈빛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의 눈가를 붉게 물들이고 주근깨로 포인트를 주어 신비로운 표정을 연출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진에서는 백합과 벚꽃이 배경으로 활용되어 그의 관능적인 포즈가 돋보인다.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로얄로 더해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인 한태호 역으로 출연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올 초에는 TVN 드라마 환혼 시리즈와 티빙 드라마 이제 곧 죽습니다 등 다양한 작품에서 그의 연기력과 흥행력을 입증했다. 그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2월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와의 열애설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었으나 공개된 열애는 단 5주 만에 결별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그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배우 이재욱이 그의 센슈얼한 매력이 가득한 화보로 돌아왔다. 16일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잡지 싱글즈와 협업한 화보 컷을 공개했다. 화보에서 이재욱은 푸른빛이 감도는 렌즈를 끼고 그로 인해 더욱 강렬한 눈빛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의 눈가를 붉게 물들이고 주근깨로 포인트를 주어 신비로운 표정을 연출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진에서는 백합과 벚꽃이 배경으로 활용되어 그의 관능적인 포즈가 돋보인다.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로얄로 더해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인 한태호 역으로 출연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올 초에는 TVN 드라마 환혼 시리즈와 티빙 드라마 이제 곧 죽습니다 등 다양한 작품에서 그의 연기력과 흥행력을 입증했다. 그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2월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와의 열애설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었으나 공개된 열애는 단 5주 만에 결별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그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